아름다운 정원 도시 전남 순천의 속살이 내년 4월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공개됩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생태계 보호인 순천만과 전남 순천시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축제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2006년 한국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세계적인 연안 습지 순천만을 배경과 주제로 삼았는데요. 물길이 갈대밭과 갯벌을 따라 S자를 그리며 순천만으로 흘러들면서 낙조 무렵엔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냅니다. 순천만 갯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인데요. 지구상의 유일한 형태의 생태 습지인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개발과 환경계획의 일원으로 개최됩니다. 사시사철 순천만에는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220여종의 철새와 120여종의 동식물이 철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흑두루미 서식지로 유명한 순천만은 광활한 지역에 갯벌, 염습지, 갈대군락 등 여러 지형이 잘 발달돼 있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정원 박람회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데요. 순천시는 정원 속에 깃들어 있는 생태와 문화라는 코드를 통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체험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주 박람회장은 순천만 호수정원을 비롯해 환상의 정원과 네덜란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순천만과 정원 박람회장을 통한 생태관광의 모델로 탄생하게 되고요. 전국 철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순천시의 조경, 화훼, 뷰티, 한방산업 등 전후방산업이 크게 발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가 고루 잘 사는 도시가 되리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정원 박람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즉 말해서 21세기 테마는 자연과 생태란 말이죠. 이제 모든 전국인 국민들이 오셔서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각 도시의 지도자들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개발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순천의 롤 모델을 보고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 오시면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고 생태와 어우러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201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